오늘 우리는 해물 짜장밥을 하려고 그래요. 저기 감자하고 양파하고 돼지고기하고 이제 양배추도 썰어 넣고 범뽕이랑 그리고 또 새우하고 오징어를 이제 썰어서 같이 넣고 이렇게 볶으다가 이제 그 야채들을 같이 넣어서 짜장 소스를 넣고 해서 짜장 소스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 밥에다가 이제 짜장밥을 먹으려고 그래요. 아주 맛있겠죠. 이 해물 짜장을 자주 해 먹는데 이제 그때그때 뭐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, 갑오징어, 뭐 새우, 뭐 해조류 뭐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감자를 굵직굵직하게 썰어 놓고 양파 좀 넉넉히 넣고 돼지고기도 큰 덩어리로 넣었어요. 그리고 굵직굵직 찌개감으로 그래서 잘게 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씹히는 맛도 있고 또 이렇게 영양도 고기도 단백질에다가 새우에다가 또 이게 갑오징어에다가 감자에다가 양파도 또 듬뿍 넣고 또 이 야채도 넣고 이제 양배추도 좀 썰어 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